펄어비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펄어비스는 2021년 7월 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0.3% 상승한 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2일 대비 약 41.2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1일 8만 5천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8월 21일 3만 5,92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29일 441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3월 15일 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펄어비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93.5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9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6월 30일 가장 많은 7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6월 29일 가장 많은 21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64%에서 약 22.5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2월 25일 약 24.86%, 최저 지분율은 2020년 9월 8일 약 21.5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887억 6,884만이며 2016년 336억 대비 약 1,350.7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572억 9,374만으로 2016년 281억 대비 약 459.3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2.18%입니다. 순이익은 약 1,008억 5,396만원으로 2016년 244억 대비 약 312.9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0.63%입니다. 펄어비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4.83배이며 지난 2017년 202.8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2.97%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8.96배, 코스닥 평균은 18.18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평균은 14.9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8.68배이며 지난 2017년 10.8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0.0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96배, 코스닥 평균은 3.54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평균은 3.8배입니다. ROA는 11.24%, ROE는 15.83%입니다. 펄어비스의 시가총액은 5조 5,29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6위, 코스닥 종목 기준 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4,887억 6,88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65위, 코스닥 종목 기준 8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9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572억 9,37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1,008억 5,39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펄어비스에 대해 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9만 6천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8만 2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8만 9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2만 500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0만 8,900원에서 8만 3,5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22회의 중립, 1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펄어비스는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2월에 14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마이너스 6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